서울주택도시공사의 최신 이슈를 전합니다. 이달의 SH 키워드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상반기 중 공사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에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하여 홍수 등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2023년 반지하주택 매입의 접수기간은 연내 상시이며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총 3,450호를 매입합니다.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4월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제1회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및 고객 대표 7인을 선정해 경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ESG 경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이 보다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25회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5회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SH공사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매해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되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 세비섬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3년 5월 7일부터 세비섬 내 가장 큰 섬인 가비섬의 야외 공간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세비섬 옥상 정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개방하며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빈백, 벤치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 서울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고덕강일 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착공식은 관계자 및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축하공연, 개식선언, 환영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는데요. 6월 중 예정인 고덕강일 3단지 공고에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동 주거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포맨쇼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3 주거빈곤가정 아동들을 위한 긴급임시주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 17일 진행된 협약식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아동 주거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 데이터를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누리집을 통해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서울시민이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응답 결과에 대한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해 조사 결과를 시민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걷겠습니다.